안녕하세요. 박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동영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킥스타터 마케팅의 성공 그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제 동영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의 그 성공의 거의 60, 70%를 동영상이 차지한다고 말할 정도로 동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영상을 어떤 컨셉을 갖고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킥스타터 동영상이 과연 뭐냐?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좀 해보자면요. 백커들에게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제품과 캠페인의 목적이나 의의를 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킥스타터 페이지에 가서 어떤 제품을 볼 때 동영상이 가장 먼저 이제 접하게 됩니다. 동영상으로 어떻게 유입을 시키느냐가 이제 최대 목표고요. 그 다음 목표는 동영상을 얼마나 이분들이 오래 보게 만드느냐, 관심을 끌게 만드느냐, 그게 이제 두 번째 목표고, 세 번째 목표는 동영상을 보고 나서 설득이 돼서 뭐 밑에 설명이 달린 그 랜딩 페이지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후원의 버튼을 누른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그런 이제 한 3단계의 목표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킥스타터 동영상은 2분에서 3분 정도 됩니다. 더 길어도 뭐 무방은 한데요. 너무 길면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장구해지고요. 어수선해집니다.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막 거기다가 넣으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임팩트 있게 한 가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한 가지 기능이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다든지 아니면 월등하다는 것을 표현을 해서 그 백커들이 감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제작 기간은요 천차만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동영상 찍는데 3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단 4주 만에 또 동영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을 많이 들이고 뭐 아쉽게도 돈을 많이 들이면 좋은 동영상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제작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차만별입니다. 제작 비용은 보통 뭐 500만원 내외에서 2천만원 상당히 이제 불어도합니다. 그 범위가 동영상을 찍을 때 들어가는 비용의 구성은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제 컨셉이 잡히고 스토리라인을 잡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 스토리라인과 컨티 만드는 데 이런 데 동영상을 잘 찍는 업체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요. 그냥 뭐 컨셉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쓰고 우리는 그냥 만들어 오면 그대로 찍어서 편집만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는 동영상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들은 비교적 싸죠. 어떤 컨셉을 자기들이 잡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해도가 떨어져서 동영상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내 제품이 미국에서 미국 그 배경으로 완전히 미국 느낌이 나게 찍었으면 좋겠다. 미국의 현지에서 찍는 영상 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느낌이 나는 동영상은 미국에서 찍는 게 솔직히 맞기는 한데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인 모델을 사용해서 찍어도 큰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찍을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여러 동영상 업체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광고 영상을 찍는 분들은 광고같이 찍습니다. 근데 이게 광고가 아니거든요. 직관적이어야 돼요. 근데 뭐 아름다운 영상이라든지 뭐 상징적인 내용이라든지 뭐 아무런 설명 없이 제품만 막 돌리면서 찍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찍어 오시는데 그렇게 하면 높은 금액을 갖고 찍었지만 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영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품 설명과 제품 기능에 충실하셔야 돼서 직관적으로 찍는 게 좋습니다. 비디오 제작에 들어가는 그 업무를 한번 이제 세분화시켜서 한번 보자면 여러분들이 메인 영상을 촬영하거나 메인 영상 작업이나 컨셉에 들어가기 전에 그 비슷한 영상, 킥스타터 영상, 그 캠페인 영상부터 시작해서 광고 영상까지 한 100개 정도는 보세요. 보셔가지고
느낌을 잡아야 됩니다. 자기 제품과 유사한 제품, 경쟁사 제품은 물론 다른 제품의 영상도 많이 보시고요. 특히 킥스타터에 들어가셔가지고 성공한 제품들 있잖아요. 성공한 제품들의 영상 한번 보십시오. 비디오 업체를 찾아야 됩니다. 영상 제작 업체를 한 네 군데, 뭐 많게는 한 다섯 군데 만나보라고 합니다. 그 해당 업체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 중에 잘 찍는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 제품과 이렇게 합이 맞는 그런 업체를 찾으시면 좋고, 또 이제 뭐 가격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직접 만나서 미팅을 해보고요. 그리고 시제품을 보여주고 어떤 컨셉이 좋겠냐, 뭐 1차적인 컨셉이지만 이렇게 이제 한번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찾는 게 좋은데, 제가 또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킥스타터나 크라우드펀딩 비디오를 찍어본 그런 업체를 섭외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컨셉이 잡힙니다. 컨셉이 잡히고 나면 컨셉 기획을 바탕으로 스토리보드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만화처럼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을 그려오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어떤 느낌을 알기 위해서 그려오시기도 하고요. 거기 등장할 이제 모델을 섭외해야 되는데요. 뭐 국내에도 모델 풀은 많습니다. 외국인 모델을 섭외하는 건 크게 큰 문제는 아니니까 사전에 모델 그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내 제품의 느낌에 맞겠다고 생각하는 모델을 이제 섭외하면 되고요. 그럼 촬영 장소를 섭외하는데 국내에서 이런 어떤 촬영 장소들은 많습니다. 그 영상 촬영 업체가 그런 것들은 이제 사전에 찾아서 어레인지를 할 겁니다. 촬영 당일날 이제 촬영을 합니다. 보통 뭐 하루 많으면 한 이틀 정도 촬영을 쫙 합니다. 그때 이제 그때는 직접 그 촬영 장소에 가셔서 촬영하시는 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뭐 그 스틸컷 사진 같은 것도 좀 찍으시고, 가능하시면 그 전문 사진 작가를 섭외를 해서 그 자연스러운 어떤 스냅샷 이런 것들을 많이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 그 상세 페이지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이 끝나면 이제 편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1차 편집이 끝나면 1차 편집본을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 보고 피드백을 주고, 그래서 보통 2차, 3차까지 편집을 합니다. 제품에 따라 틀리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CG 작업이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작업인데요. 뭐 렌더링 그림을 이렇게 돌린다든지 그런 CG, 후반 CG 작업을 이제 그때 하는 거고요. 배경음악을 골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효과음이 필요한 효과음, 음향 효과 이런 것들을 듣고요. 나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 영어로 나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 나레이터 목소리를 몇 개 이제 샘플을 받아서 목소리를 선정하셔서 그 현지인의 그 감수를 받은 영문으로 작성을 해서 나레이션 영상에 추가하면 이제 그런 작업이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영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공이 많이 들어가고 작업해야 될 일들의 종류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항상 담당자가 정해서 계속 신경을 쓰면서 해야 영상이 잘 나오고요. 저희 경우로 봐서는 영상 업체가 그들이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냥 놔두면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영상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간섭하고요. 계속 요청하고 바꿔달라고 하고 이러면서 완성도 높은 영상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이제 그렇게 완성을 하시면 그 영상에서 여러 가지 영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그 광고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단에서 그 영상의 이제 일부분을 또 따가지고 그림화 시켜가지고 CG화 시켜서 또 설명을 달 수도 있고요. 광고 목적 또 마케팅 목적으로 이제 쓰실 수도 있고요. 영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꼭 영상을 잘 찍으셔서 영상에서 승부가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영상을 잘 찍으셔서 킥스타터 캠페인을 하실 때 꼭 성공적으로 펀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영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